문화센터 등록 기간이니까요. 아마 조금 지나면 아마 명동, 롯데, 강남, 신세계 모두 다 대기자가 생기시더라고요. 많이 오시는 게 아니라 자리가 이제 간격 두는 것 때문에요. 자리가 많지 않아서 금방 이게 매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센터에 와서 직접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요즘에 얼른 문화센터로 신청을 하시는 게 그래도 유튜브 같이 하시는 분들이 좀더 관심이 있으시지 않을까, 좀더 혜택을 좀 받으셨으면 해서요. 제가 뭐딴거 해드릴 순 없어요. 왜냐면 사무실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기간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칸트 마치고 헤겔 마치고 융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칼 융에 대해서 그책 보는 순서를 아마 워낙 많아서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에 올려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순서를 한번 책을 그래서 그냥 찍어서 올렸어요. 관심 있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칸트, 니체, 그 다음에 니체, 칸트, 칼리지브란, 헤겔, 장자, 노자, 소크라테스를 다 읽고 나서 봐야지 융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를 얘기했기 때문에요. 앞에 그 스케줄을 그대로 같이 보시면 훨씬 더이 보는 효율이 높아질 것 같기는 해요. 6만 보시기보다는 그 앞에 것도 한번 스케줄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를 보면요. 혁명적 개혁이 아니라 사소한 개혁이 중요하다. 이것도 융의 30초 일반인들을 위한 심리학 강의 내용 중에서 페이지 172에서 173에서 조금 끌어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효과적인 개혁은 혁명적인 개혁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개선이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결과로 나타나는 개혁이다. 중대한 사회적 변화는 중대한 지질학적 변화처럼 사소한 원인들이 매일매일 축적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같이 운동하고 명상하고 하는 거는 이게 절대 사소하지 않다는 거죠. 역사적인, 내 삶의 역사적인 변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꼭제거 유튜브가 아니어도 새벽에 하는 게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일상화돼서 모든 사람들이 이 새벽에 치료가 좋은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뭐 태양체위도 하시고 각자 좋아하는 요가 패턴대로 저는 이제 현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숨이 깊어진다거나 관절을 보호하고 근육을 바로 세워서 명상 시간을 좀 길게 하고 욕구와 욕망, 감정을 내면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그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론도 말씀드리고 그 요가 동작이나 근력 운동도 그게 바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맞지 않고 나는 이런 패턴보다 다른 패턴이 필요해 하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요가 패턴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하시면서 한다면 생활 패턴이 바뀜으로써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게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요가는 내면에 집중하고 외적인 지나가는 변화에 대해서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게 하는 호흡과 요가 아사나와 그다음에 경전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걸 모든 국민이 국민체조처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우, 그거는 사회생활이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요? 그런 사무실의 모든 분들이 명상을 하고 사무실의 모든 분들이 그 경전에서처럼 움직이고 경전에 따라 욕구와 욕망과 감정이 일어날 때 제어할 줄 알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항상 배려하면서 이걸 매 순간 1초, 2초 이렇게요. 초초초 아주 작은 개혁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삶의 습관을 부수고 부수고 부수면서 항상 상대방에게 밝고 따뜻하게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상이 아닐까요? 천상, 천국이 바로 여기구나. 아마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삶에서는 그렇게 이걸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변화는 내가 바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강요가 되면 오히려 싫어해요. 뭐 천국, 뭐 지옥, 막 이러면서 하면 기독교 좋아했다가도 등 돌리게 되는
너무한다 막 이러면서 등 돌리게 되는 것처럼 요가도 좋아요 좋아요 막 하세요 이러면 안 하지만 얼굴빛이 왜 이렇게 좋아? 저 사람 있으면 너무 행복한 것 같아. 뭐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가 요가를 해서 어떤 요가를? 저는 항상 매 순간 제 욕구와 욕망과 감정을 부수고 내면에 집중하며 신성함의 향기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요가를 합니다. 오, 삶의 숙제가 다가올 때 서핑하듯 파도를 타듯 그 파도의 언덕을 넘습니다. 전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스킨스쿠버를 하듯 해저 깊은 곳에 마음의 여행을 떠납니다. 이 마음의 여행을 떠난다 하신 게 누구냐면 스와미 베다 바라띠요. 그러니까 그 휠체어를 타고 계신데 사람들이 어우 여름 휴가 안 가냐 그랬더니 어우 막 웃으시면서 손을 이렇게 항상 가슴에 얹으세요. 나는 언제나 휴가를 떠난다. 그리고 바다에서 깊이 들어간다. 와우 당신 멋지겠네요. 그랬더니 마음의 여행을 떠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무나 멋지죠? 자, 그걸 매 순간 하고 매일 하고 모두에게 똑같이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물방울 하나하나가 떨어져서 바위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동굴이 만들어지듯 이게 노자의 도덕경에도 나오죠. 정말 물방울 하나하나가 떨어져서 만들어지는 그 힘이 자연을 바꾸듯 그렇게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소한 원인들이 매일 축적되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움직이는 거죠. 결정적인 싸움 자체는 하루 안에 종결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서서히 축적된 수많은 작은 노력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작은 원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고 러시아처럼 작은 원인들이 패배로 이끌기도 한다. 러시아는 점쟁이들이 그 장악하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이유도 한 사람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망하는데 우리나라는 생긴 이래 역대 이래로 그 민족들이 그러니까 대중들이 살려왔다고 하죠. 그래서 절대 이게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한 국민의 위대함과 작은 발전은 눈에 띄지 않고 대중에게 전혀 인상을 남기지도 못한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그런 작은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런 국가의 조직을 책임질 수 있는 작은 실수들은 아무도 관심을 쏟지 않는 가운데 눈에 띄지 않게 축적되다가 결국은 국가까지 거대한 개념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반대로 국가가 사는 것, 우리가 촛불 들고 한명한 명이 다 나가서 지금 정권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국민이 함께하는 그런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들이 나라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대한 것들도 만들지만 그 작은 것들이 나라를 붕괴, 러시아처럼 붕괴시키기도 한다. 반대로 이거는 내 삶은 작은 삶이라고 하지만 내가 밥을 어떻게 먹느냐,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 매 순간 숨을 어떻게 쉬느냐, 스쳐 지나가듯 일어나는 바람의 흐름과 같은 생각을 어떻게 잘 잡고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다는 거죠. 내 삶을 살리기도 하고 내 삶을 붕괴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걸이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하나, 그다음에 일어나는 생각, 숟가락을 들고 내릴 때의 속도감, 음식을 씹고 넘길 때그 속도감과 감사함, 욕구를 따라가느냐, 등을 돌리고 가느냐, 감정을 조절하느냐, 감정이 내 주인이 되느냐와 같이 아주 큰 문제가 될수 있는 사소한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아주 매 순간 사소한 것부터 내 삶을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나라는 사람이 있어서 주변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건 거대하게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데서 온다 하는 걸 우리 모두 함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다니팟다 들으시는 동안 교흡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한 구절 읽어 드릴게요.
스윙승드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원리의 관찰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묻는 자가 있거든. 있을 수 있다. 라고 대답해도 좋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의착하는 사람에게 떨림이 있다는 것이 관찰의 한 원리이고, 집착하지 않는 사람에게 떨림이 없다는 것이 관찰의 두 번째 원리다. 수행승들이여, 이렇게 두 가지 관찰의 원리에 올바로 방해하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에서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현세에서 최상의 지혜를 증득하든가, 집착이 남아 있더라도 하느님 세계에서 열반에 들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님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세상에서 존귀한 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바른 길로 잘 가신 님께서는 또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의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떨림이 없다. 그러나 의착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의존에서 저 존재로, 저 존재에서 이 존재로 집착하며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 의착하는 가운데 커다란 두려움이 있으며 그 재난을 알아 수행승이라면 의착 없이 애착 없이 책임을 확립하고 유행해야 한다. 자, 여기서 의착 가운데 커다란 두려움이 있으므로 재난을 알아 수행승이라면 의착 없이 애착 없이 책임을 확립하고 유행해야 한다. 이거는 각주가 달려 있는데 내용이 좋으니까 읽어드릴게요. 가래와 견해와 자만을 가지고 존재의 다발에 의착하는 것. 이걸 의착한다. 그러니까 가래, 견해, 자만. 나는 옳아. 내 판단이 맞아. 나는 우위에 있어. 뭐 이런 것. 그리고 난 그거 정말 원해. 이거 정말 하고 싶어. 갖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있을 때, 무엇보다 자만심이 강할 때, 난좀 하지. 난좀 잘해. 내가 우위에 서고 싶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의착이 일어나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정리해주고 있고요.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 행복의 길은 열린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쭉 표시.